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수익이 아주 괜찮게 나오는 건물 하나 있어서 건물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 먼저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2룸 4가구와 3룸 1가구, 3층 역시 2룸 4가구와 3룸 1가구, 4층 역시도 2룸 4가구에 3룸 1가구로 전체 15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없이 투자 수익형으로 나와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주인 세대 없이 가구 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지금 역광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앞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위치해 있고 신세계백화점이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굉장히 큰 백화점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또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 이 주변으로 또 거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실 부분도 해결이 되고 또 가구사가 많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건물은 첫 번째로 수익이 많이 나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건물은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죠. 그래서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79.16평입니다. 79평인데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 연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라서 건폐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장점은 또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으로 분명한 수요층이 있죠. 신세계 백화점과 복합환승센터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또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동대구역과 동구청역이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상당히 좋은 매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실 걱정은 없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건물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물 전면 보시면 그때 당시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측, 좌측, 후면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07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인데요. 복도라든지 또 군데군데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는 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주차가 이렇게 뒤쪽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왼쪽 부분에 또 주차 내배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 도로는 남쪽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자, 주차장으로 들어가 보면 주차장 바닥은 칠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창고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 시공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면 오늘 건물은 또 관리가 이렇게 썩 괜찮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입을 해서 손을 보고 또 관리를 잘하면 지금 현재도 공실은 없지만 더욱 또 수익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물임에 틀림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쪽에도 이렇게 텍스 시공 보시면은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또 저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현관문이 주출입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바로 계단실인데요. 계단실 우측편으로 넓은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밑으로 또 창고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벽 타일이 이렇게 깨짐 현상이 있습니다. 타일도 이런 부분 뭐 몇 장 교체하는데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전체 5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룸 4가구와 3룸 1가구 이렇게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2층, 3층, 4층 배열이 똑같습니다. 2룸 4가구에 3룸 1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배열이기 때문에 또 3층과 4층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주변 환경과 또 매매 상승 내역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방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은 누수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요. 자, 바로 정면에 굉장히 큰 건물 하나 있죠. 저기가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이면서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와 있는 건물입니다. 자, 역광이라서 잘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화면을 봐도 굉장히 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또 구름다리를 이용해서 왼쪽 저 건물까지도 신세계 백화점에서 같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 보면 오는 건물 바로 앞에 동대구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만큼 이렇게 철길이 이렇게 보여지죠. 바로 동대구역을 바로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공실 걱정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약 5분만 걸어가시면 동구청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은 복합 환승센터이면서 동대구역 1호선도 같이 접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매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 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투룸 12가구, 쓰리룸 3가구로 전체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1.7제곱미터, 구단위로 79.16평, 건물 연면적 493.61제곱미터, 구단위로 149.31평, 사용승인 2007년 12월 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심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난방은 심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심야는 장단점이 또 있죠. 장점은 도시가스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또 밤에 또 남는 전기로 또 물을 데워서 쓰는 방식이라서 그 부분은 또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인분께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도시가스보다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시네요. 세입자들한테 또 그런 부분을 직접 물어보니까 불편한 부분은 전혀 못 느끼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매매 금액 9억 5천, 융자 7천만원, 보증금 1억 9,850, 인수 금액 6억 8,150, 월 수입 502만원에 은행이자 3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 수입이 46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6억 8천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이자 공제하고 467만원, 수익률로 따지면 8.2%입니다. 지금 현재 호가가 9억 5천인데요. 여기에서 절충을 하게 된다면 수익은 10%대가 아마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금액은 확실하게 절충을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구 신안동 동대구역에서 인접해 있는 수익 좋은 다가구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